한 유튜버가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해당 유튜브 채널은 고양이가 괴로워하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두고 채널 소개란에는 짐승 땡땡이라는 주장은 인본주의 거짓 과학이다라며 야생 고양이를 괴롭힌다고 땡땡과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오히려 땡땡이다 라는 글로 채널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4개의 영상에는 각각 다른 고양이들을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는 유튜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유튜버는 고양이를 괭놈이라고 칭하며 포획틀에 고양이를 가두거나 양발을 테이프로 감아 못 움직이게 하고 다쳐서 누워있는 고양이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고양이에게 좋지 않은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20일 반려묘 유튜버로 유명한 20일 똥갱이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침부터 기분이 매우 더러운 소식을 들었다. 누군가가 유튜브에 버젓이 고양이 괴롭힘 영상을 게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 제목이 마치 저를 저격한 듯이 사사 똥갱이네로 해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썸네일에 피해 고양이들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다라며 왜 자신보다 한없이 약하고 말도 못하는 존재를 저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똥갱이네는 동물 괴롭힘을 신고하는 민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해당 영상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도 동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화나고 치가 떨린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롭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 조회수 올라가니까 영상도 누르지 말아주세요 라는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길냥이 학대 유튜버 수사 착수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전 동의 기준을 만족시켜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좋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청원 주소를 댓글 고정란에 달아놓을 테니 여러분도 청원에 한 번씩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